그런데 화이팅! 그런데 그건 무엇이냐? 그것들이 영장 청구를 또 할 것 같다고 그러는 전망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당원들이 무엇을 해나?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쓰겠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찌했을까요? 설마 그렇게 여쭤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겠지. 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전라도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어쩐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왜 하면 좋노? 이런 것도 있는데 막 어쨌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겠죠. 좋겠습니까? 다시 청구하겠죠. 그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고 안 누차 말씀드리지만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고 배운 도둑질이 그것뿐인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시키면은 가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고치잖아요, 항상. 당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고 의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고 저는 이번에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당 내에서 정말 투명하고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충정이 지금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화가 난 의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공천권 보장받으려고 지금 대표의 체포영장을 놓고 흥정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나친 거다라는 반응을 또 보이셨던데 그리고 이게 당을 위한 충정이다라고 익명으로 이제 익명의 야당 중진 의원이라고 하대. 근데 그 이름도 못 거는 중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중진인지 어떻게 하다 중진이 됐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나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당원들을 한테 입장을 표명하고 건강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그거에 당당하게 승복하고 임하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네. 네. 아니 당원분들께서 의원, 그렇게 당원도 촉구해 그렇고, 주시고 의원도 네. 그렇고 자, 저는 그거는 정리를 네. 우리가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 실명으로 하자. 의견 실명제. 아, 여기로 나와서 그 방송하면 돼 앉아가지고. 같이. 네. 민영배 의원님이 의견 실명제. 의견 실명제 찬성. 네. 당원들도 다 의원 실명제. 민영배 의원님 어찌했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저는 그거 가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러면 쓰겄어. 부결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봐세요. 저한테 정겹고 좋다 그런데 어째 그렇게 옆에서 자꾸 그렇게. 그래 싸시. 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지라. 통역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통역이 필요하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그쯤 하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뭐 일부 의원들이 뭐 비명계라는 뭐 이상한 이름을 붙였던데 비명 지르고 사는 분들인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뭔 소리야 비명이.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당 대표직을 뭐 내려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저는 뭐 민주당 지금 소속이 아니었어. 아니 그런 저도 얘기를 전에 들었죠. 들었죠. 네. 어때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당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이제 사퇴니까 대표 사퇴니까 거기서 사실 대표 사퇴지 유지에 대한 의지 표명이 됐고 그래서 그 면담을 철회했다고 요청했던 걸 철회했다 저렇게. 아 철회했대요? 그래서 안 만난 채, 안 만난 채 이 표결이 이루어진 거죠. 보면서. 실명제 대찬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찬성. 앞으로 의견 낼 때는 실명제 여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너무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기 일부러 쓰라고 그러는데 정겹다고. 아니 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래도 표준말로 얘기하지. 긁고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다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가능하면 표준말을 쓰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아니 제가 하여튼 최대한 통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전라도라도 이원태 의원님도 못 알아듣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저는 전라남북도로 오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알아듣는데 이 순수 전북 청년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니 근데 너무 나는 근데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탄압 심하다. 아니 지금부터 우리들이 전라도로 해보고 방송 해볼까? 민영배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제가 한 건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아, 나라도 민영배면 편을 들어줘야지 안 되겠어. 하여튼 실명제는 확실히 하자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도 서울말 하겠습니다.